그리고 그세 번째 질문이었던 카메오로 출연했던 뮤지컬 동정찾기 출신의 배우들이 섭섭해하지 않았는가? 네,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되게 놀랍고 감사드린 게 제가 카메오로 출연을 부탁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돌렸어요. 하루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작진하고 같이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고 그분들을 결국 그분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자마자 모두 다 흔쾌히 영화 김종찾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고 와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영화 잘 되기를 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됐거든요. 뒤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다들 너무 즐거워해 주시고 또 고유 씨나 임수정 씨가 그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첫 번째 질문이었던 공유 씨하고 임수정 씨를 캐스팅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 씨하고 임수정 씨를 두 분을 같이 커플로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한 분씩 그 미팅도 따로 했고 캐스팅도 따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수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서지우랑 캐릭터하고 정말 흡사해요. 실제로도 본인도 그러시고 아주 프로다운 면도 있고 털털한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서지우라는 인물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의 열병 같은 순간들이 지나고 난 30대쯤 되면 꿈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게 되고 뭐 그런 면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여배우. 하지만 그 속에 어떤 비범함이 있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공존하는 그런 여배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수정 씨의 일상성 안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반짝반짝 빛이 발하는 황홀한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서지우라는 역할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유 씨 같은 경우는 한기준 씨랑은 별로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망가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스럽고 또 근사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김종욱을 연기할 수 있는 두 배역이 가능한 배우가 공유심하라는 분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각자 따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되겠는데요. 커플 2년 전에 커플로서 어떤 뉴스나 뭐 내지는 매체에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선 제가 그리고 후에 영화를 찍던 중에 사실은 뒤에서 듣긴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직접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찍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냥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다만 두 분이 너무 친해서 키스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여배우하고 남자 배우하고 어떤 풋풋한 감정 같은 게 생기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점이 약간 심심하긴 했으나 그런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유념 개념치 않아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 1인 2역이긴 하나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기준 그러니까 김종욱은 실제 김종욱은 그게 엄기준 씨였던 거예요. 인도에서 만났던 김종욱은. 즉 지우의 기억 속에 있는 김종욱은 엄기준 씨인데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준이 자기 입장에서 새로 재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은 공유 씨가 1인 2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만났던 사람은 엄기준 씨라는 거죠. 상상, 기준의 상상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약간 대입해서 생각했던 겁니다. 찌질하죠. 근데 저 질문 역으로 질문 있는데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찌질했는데 영화 끝날 때도 저가 찌질해 보였나요? 처음부터 찌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괜찮다. 일단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제가 봐도 찌질해요. 그리고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전의 작품에서의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기준이가 계속해서 찌질하게 마음속에 남는다면 아무래도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기준이 이쁘게, 사랑스럽게, 혹은 뭐 귀엽게 보여진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고요.
먼저 그세 번째 제가 저한테 주신 게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그 공유 씨한테 기준이가 찌질해 보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그리고 찌질하지 않은 부분. 그 처음에 리딩할 때 처음에 너무 사람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목소리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기준이가 될까봐 우려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노파심에 지나지 않더군요. 첫 신을 찍어보니까. 그래서 첫컷 찍고 뭐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요. 나중에는 좀 덜 망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풀어져가지고 스태프들마저도 공유 씨를 어려워하지 않는 막내 스태프들조차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가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캐릭터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사실은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혹은 되게 불안한 자기가 원하는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진심을 담았을 때는 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후반에 됐을 때 지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찌질하다라는 말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공유 씨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거나 우려했던 바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원작을 가지고 일반 영화로 가지고 왔을 때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뮤지컬 영화로 만들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반 영화로 찍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뮤지컬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어둠 속의 텐사처럼 전혀 배경이 그런 뭐랄까 쇼라든지 음악과 춤이 나오지 않는 작품들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뭐 시카고나 나인이나 물란루즈나들 보면 뭐 실제로 그 공간이 뭐 쇼 비즈니스가 있는 곳이라든지 뭐 보드빌이라든지 내지는 영화 촬영장이라든지, 그래서 공간이 뮤지컬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김종욱 찾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무실이고, 그리고 뭐 뮤지컬 백스테이지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이후에 나왔던 설명이었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까 그 경찰서 신에 대한 대답을 못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그 뮤지컬 공연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리듬감이라든지 속도감이라든지 혹은 소리에 대해서는 약간 자연스럽게 예민해지는 건 있었어요. 근데 뭐 영화라는 게 크게 보자면 영상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음향이나 믹싱이나 뭐 이런 부분에는 제가 좀 더 쉽게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배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영화나 공연이나 어쩌면 그 가장 매체에 꽃이 되는 건 배우들이죠. 배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의 특장점,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거의 특별활동 뭐 이렇게 과외 받듯이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하고 들어갔는데도 사실은 그게 체화되지 않아서 사실 어렵긴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촬영 감독님이 곁에 계셔가지고 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묻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코미디적인 부분, 글쎄요, 그런 거 미리 생각하고 영화를 선택한 적이 없어서요. 그냥 시나리오가 좋아서 택했던 영화가 김종욱 찾기고, 그 안에 제가 맡아야 될 기준이 약간 찌질남이었던 것 뿐이지, 뭐 보통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을 확장하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작품을 선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 어쩌다 보니까 찌질남이 된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한 것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매번 작품을 선택할 때마다 그 일관된 그 기준은 작품 전체의 완성도예요. 저는 단순히 제 캐릭터만 캐릭터가 좋다고 해서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우리들이 흔히 자주 보고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장르에 굉장히
잘 구성이 잘 맞춰져 있으면서 그런데 그 캐릭터들 안에서는 한국적인 정서가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좀 제안을 받긴 했었는데 안 하고 이번 작품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원인이 영화 시나리오가 완성도의 힘인 것 같고요. 근데 또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가장 개인적으로 좀 중점을 두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영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저는 대중과 언론과 관객들과 이제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작품 또한 제가 공감하고 캐릭터에 쉽게 이입이 될 수 있었고 또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그 여성들이 겪는 사랑과 뭐 일에 대한 고민 또한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 대중들과 공감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만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그 이 비슷한 어떤 약간 느낌을 전우치 그 전작품인 전우치에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아직 욕 제대로 된 욕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했고요.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해요. 감독님께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이 실제로 뮤지컬에 오래 계시면서 그 남자분들 스태프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여자의 모습을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접 체험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남자들의 단어 언어 소통이 가능해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도대체 여기서 이 강약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어디다가 이렇게 더 느낌을 이제 맛깔나게 정말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기도 했었고 근데 아무튼 제가 봐도 근데 그게 장면이 되게 NG가 사실 좀 몇 번 났었어요. 생각보다 강력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그 강력한 수준까지 오기까지 몇 번의 NG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요. 이것도 타이틀 하나 나갈 것 같은데 욕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저는 욕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뮤지컬 무대 감독이라는 역할 저는 이제 연출 출신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테크니션들을 끌고 가는 헤드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성보다는 중성적인 이미지로 많이 보여지기 마련이죠.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무대 디자이너나 혹은 막 이렇게 제작팀한테 뭐 오빠 이거 해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성적이고 또 이렇게 그 감정을 좀 덜 드러내는 것들을 보고 많이 캐릭터를 많이 취하셨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문제의 그 욕 부분은 저는 실제로 욕은 안 하고요. 공연 영화 현장에서 하셨던 건 뭐죠? 아 그거는요. 네. 그거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다 배워요. 이렇게 영국영화과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그 부분은 뭐냐면 참 난처한데. 근데 욕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진짜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굉장히 멋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뮤지컬 저희 영화 안에서 뮤지컬이 한 5분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독님이 또 직접 연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연출했지만 영화 속 뮤지컬 연출하시면서 실제 감독님이 뮤지컬 연출가로서의 모습을 전 옆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카리스마란 저는 정말 한눈에 반했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으셨고 목도 잘하고 네, 좋습니다.